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타입니다.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제품들이 손이 많이 가세요? 저는 아무래도 자켓류, 그 중에서도 블레이저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직장인들에게 입는 순간 깔끔한, 단정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이니까요. 그 중에서도 제가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입었던 제품들이 슬령의 클래식 더블 자켓과 그리고 반츠의 울 블레이저였거든요. 이 제품이 울을 사용하기도 했고 고급스러운 금장 버튼을 사용했거든요. 그래서 가격도 슬령 제품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고요. 근데 솔직히 손이 더 많이 가는 제품은 바로 이 틀령의 블레이저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나 왜 더 저렴한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과 함께 이 제품들을 입은 모습 그리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우선 이 제품 다 블레이저 제품이긴 하지만 뭐 소재부터 가격까지 다 다른 그런 제품이에요. 반츠 제품은 가격이 39만 8천원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 구매할 때 고민을 엄청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. 대신 울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이렇게 터치감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. 입었을 때도 그런 무드가 되게 잘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금장 블레이저가 아이비룩이나 프레피룩에서 활용도가 정말로 높기 때문에 그런 룩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애정을 많이 갖고 입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. 그에 비해서 틀링의 클래식 더블 자켓은 뭐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뭐 쿠폰이나 뭐 적립금만 잘 쓰면 9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 초반대까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 측면에서는 정말로 괜찮았던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코튼과 폴리에스터 레이온 혼방의 10회 원단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의 자켓은 아니에요.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만졌을 때도 구김 자체가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. 더블 자켓이라 폭 자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실용적이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 제품 핏도 다르다 보니까 연출하는 분위기가 달라요. 반츠 울 블레이저는 싱글 블레이저이면서 어깨 라인이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는 제품이라 날렵하고 좀 더 차려입은 듯한 분위기에 클래식이 강한 느낌 들거든요. 그에 반해서 슬령의 자켓은 더블 자켓이면서 어깨 라인도 루즈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모던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강한 제품이에요. 같은 종류의 이너와 바지를 입고 자켓을 입었는데 두 제품이 주는 분위기가 상반되죠. 하나는 정갈한 분위기라면 하나는 좀 더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결론은 제가 틀령 제품을 자주 입는 이유는 막 입기 좋은 그런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반츠의 금장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그런 제품이거든요. 바지부터 상의를 입을 때도 하나하나 더 신경을 써서 입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미팅이라던가 좀 더 반듯하게 보이고 싶을 때 이 자켓을 입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좀 더 매니아적인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브랜드 금장 블레이저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짜 옷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만 구매를 하는 제품이니까요. 그에 비해서 틀링의 클래식 자켓은 핏과 소재 때문에 큰 고민하지 않고 입기 좋은 거죠. 그리고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뭐 옷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뭐 사회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켓류 아이템은 꼭 하나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대중적인 그런 느낌의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두 개의 제품이 주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. 뭐 TPO에 맞게 입으면 되니까요. 보통 이런 금장 블레이저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자켓류들은 무조건 들고 계시니까요.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처럼 또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즘 올드머니룩이 유행을 하면서 블레이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어떤 걸 먼저 구매해야 되나? 진짜 올드머니룩 유행이니까 명품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걸까?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.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이런 금장 블레이저보다는 뭐 SPA 제품들 중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블레이저 정말로 많거든요. 먼저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시고 좀 더 클래식한 무드도 너무 활용하고 싶어 그럴 때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누가 사라고 하니까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꼭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.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? 여러분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!